엄마, 드릴 말씀 있어요. 예린이 뜻대로 장기 기증하는 게 어떨까요? 뭐?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나가. 우리 예린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예린이 다시 못 깨어나요.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소리? 예린이야. 예린이야. 예린이가 예린이를 어떻게 포기한 사람이 네가 이랬어? 예린이를 어떻게 결혼식 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우리 세영이 식도 못 올리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생겼네. 아 어머니 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예린이가 저 의식이 없다는데. 그러게. 아 회장님은 또 어쩌냐? 아, 걱정이에요 정말. 아, 어 설아, 어, 왜 그래? 아. 아, 우리 사랑이가 놀랬는지 배가 뭉치네요. 아이고 노산에 조심해야지. 들어가 누워있어라. 아. 너 좋아하는 망고 사뒀으니까 가져가서 먹고. 나도 망고 엄청 좋아하는데. 넌 네 엄마한테 사달라면 됐잖아. 할머니 너무하세요. 먹는 걸로 차별하시고. 그래 그래 우리 지연이도 줄게. 자, 자 들어가서 눕자. 어? 자. 조심 조심 조심. 김주희 걔는 어떻게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세영이라도 괜찮으니 불행 중 다행이지만 아, 예린이는 또 어떻게 해? 오늘 예식장에 병원에 하루 종일 쫓아다니라고. 당신 안 피곤해? 애가 그러고 누워있는데 피곤한 게 대수예요. 오호, 지금 산부인과에서 지금이 제일 조심할 때라고 했는데 얼른 들어가서 쉬자고. 어? 가만 있어봐. 우리 미숙이 내가 어부바 해줄까? 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아 다들 이렇게 우울해 있으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도 안 좋아. 그 예린이랑 회장님 곧 일어날 거라고 믿자고. 어? 다들 기운 차리고 우리 좋은 생각만 하자. 그래요 누나. 매형 말이 맞아요. 예? 그래 형님 들어가서 쉬세요. 네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데 내가 엄마한테 장기 기증하자고 했어.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너 보고 있으니까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다시 방송하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화해하면서 재밌게 지내야지. 우리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 나 너 이렇게 못 보내.